고동은 국 끓이고 낙지는 낙지 볶음 합시다. 어? 술안 양 같아. 저 원래 이래요. 예? 그릇이랑 후라이팬이랑 냄비? 아유, 한 번에 시키시. 왜 이래? 왜 옷을 벗고 난리예요? 아, 목이 추워서 목도리 하는 거예요. 야, 내 메인 도마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오빠야. 조그만 거. 응. 왜 조그만 거야, 난? 오빠는 보조니까. 어제 사람이... 내가 음식 다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제가 여기 메인 요리사거든요. 메인 요리사거든요. 오빠는 보조니까. 오빠는 보조니까. 야, 야채 좀 써도 될까? 어? 어. 이건 제가 다듬은 거니까. 아니, 저 호박 좀 놔둬봐. 아까부터 호박. 추워. 오빠 이거야! 난 보고 네가 세 개씩이나 뭐하러. 야. 탭탭탭! 탭탭탭! 탭탭! 오빠 쓸 만큼만 가져가요. 야, 요리사가 재료 많다고 요리 잘하나? 나는 특별한 무기, 나의 무기가 있다는 거 알지? 재료로 승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정성이야. 아, 오늘 기대되는데? 용구야, 이거 좀 네. 씻어갖고 와, 네가. 오빠 이거 씻어갖고 와요. 빨리, 용구야. 오빠! 오빠 이거 먼저 씻어갖고 와요. 빨리 이거 씻어야 돼. 이거 먼저 씻어오라고요. 그 말 내려놓고. 야! 그까지 다 알았잖아요. 이거 내가 씻을 거야. 내가 씻는다. 더러워서. 오빠 빨리 씻어갖고 와. 저거면 빨리 와야 돼요. 아, 양이 더 많잖아 여기에. 빨리 적당히 씻으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오빠! 김국정! 빨리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단독 노선을 선언했으니까 둘이 알아서 하시고 내 도마 어디 있어? 또 숨겨놓은 거야? 여기잖아요. 여기. 야, 그거 음식 보조용. 음식하는데 내 생명과도 같은 거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칼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야, 이게 가도지 칼이냐? 너 많이 줘. 괜찮아. 종류별로 있어야 돼요. 오빠 이거 하나만 줘. 이거. 뭐? 맨 오른쪽 거 줘. 이거? 그래. 이거 제일 큰 거. 알았어. 김국장! 재료 빨리 갖고 와! 종이 지금 화장실 갔을걸? 빨리! 평상시에 난 잘했어야지. 어? 뭐래? 아. 오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어야 돼요. 어, 걱정하지 마라. 너나 신경 써. 쟤랑 얘랑 길이가 틀리잖아요. 이거는 다른 용도야. 걱정하지 마. 다른 용도라고. 야, 너 이거 만들어가지고 멤버들이 누가 더 맛있게 먹나? 어? 우리 멤버들은 제 어? 맛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너의 그 양념 맛? 빨리! 아, 빨리 줘요. 야, 맨발로 다니고 여기 또 올라오려고? 뭐 어때? 발로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 어, 내 계란 어디 갔어? 이거 내가 갖고 온 계란이에요. 야, 나 저기서 갖고 온 거야. 오빠 그 똑같이, 야, 똑같이 생겨서 그런 거야. 생기라고. 야, 누가 잘하나 한번 볼까? 민수 이거 빨리 불 켜놔. 물 끓게. 너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 이제 정말 이젠 어? 정말 막 시키시네요. 성원이 형 칼질이. 오, 어? 오. 야, 야 앞을 못 가겠다. 여자의 칼질이 왜 저러냐? 오빠. 아니 떡 소스로요 떡? 아 기다려봐요. 요리는 그. 야 형 지금까지는 우리 저기 패밀리에서 최고 요리사거든요 사실. 누가? 효리 씨가. 내가 지금 긴장해서 그래. 불쌍해 불쌍해. 칼질하네. 원래 낙지는 이렇게 써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써. 아, 둘이 도전 과제가 뭐예요? 예? 네? 다들 서로 너무 경쟁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지금 먹을 음식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쓰세요. 예? 네? 빨리 안에서 물을 삶아요. 그거 가져가서. 그거 다 삶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내 소리 들으면 착각착각 나와요. 내가 뭐 달라 그러면. 나는 방송 언제 나와요? 오빠 그 어제 오징어 볶음이랑 똑같잖아. 봤어? 봤어? 봤거든요? 먹어보면 알지. 이건 낙지잖아. 오징어 볶음이 아니라. 오빠 설탕 그렇게 많이 쓰면 몸에 안 좋거든요? 너 설탕 안 쓸 거지? 어? 대답해. 설탕 안 쓸 거지? 오빠 다 쓴다. 대답해. 저 내 초등학생 이후로 내가 진짜 안 들어본 말인데. 빨리 너 안 쓸 거지? 쓸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 설탕 안 좋다면 몸에. 많이 쓰면 안 좋다고요. 많이 안 썼어 나. 난 필요 없으니까. 야 고마워. 재료가 모자란 건 다네. 고마워. 오동 오빠 가져요. 저 필요 없으니까. 진짜지? 응. 그래. 국그려서 그거는 공통의 요리로 하자. 오케이 그, 오케이. 튀김옷 튀김옷. 이거 뭐야? 고동 고동 사다 끓이고 튀김옷 튀김옷. 아, 해왔어요. 아 누가 보면 이번 주에 아침 둘이 하는 줄 알겠어요. 아, 그러나 봐. 왜? 야 종국이 좀 고만 보네. 뒤에 앉아서 빼고. 일단 지금 튀김옷. 뒤에 앉지 말고 한 요쯤 앉으면 안 돼요? 오빠 튀김가루 지금 급해요. 빨리.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어 쉬는데라. 그치? 아 매운데? 이거 쓸 거야? 뭐? 이거 이거 안 쓸 거예요. 이거 국 끓이자 여기다. 응. 오빠 거기다 놔요. 그리고 오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냥 모서리에 앉아있어요. 올라오지 말고. 미안해. 좀 된장 갖다 줘야겠다. 오빠 맨날 된장이야. 그 종국 오빠 제 거거든요? 일단 된장 갖고 와요. 된장 된장. 국은 같이 먹어야지. 오빠 그거 제 거예요. 제가 쓰려고 왔다는 건데.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왔잖아요. 야, 나, 얘랑. 야, 나 게스트잖아. 게스트가 뭐가 뭐 있어? 오빠. 얘, 나 게스트라서. 계란 요리가 먼저고 그다음에 양념 요리 하는 거 알죠? 내가 그럼 국을 먼저 끓일게. 알았지? 아니 기름이 너무 많잖아요, 유리 씨. 오빠, 오빠는 우리 패밀리면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오빠 뒤집는 거 안 할 것 같다. 뒤집는 거. 이거 어? 뒤집는 거. 탄다 탄다. 오빠 타기 전에 빨리. 또 가는 거야? 아니! 오빠 빨리! 뒤집어야 돼! 종국아, 국자 갖고 와야 돼. 국자. 아, 형. 국자, 국자, 진짜. 예, 형. 필요해, 꼭 필요해. 야, 반단만 쓸게. 국 끓이려고 그래. 아, 일단 정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오빠. 애들이 왜 너 눈치를 보는지 알겠다 이제. 제가 뭘요 오빠. 아 정말. 아니 니들이 효리 눈치를 왜 보는 줄 알겠다고. 왜 보는 거 같은데요. 그냥 나도 모르게 봐. 튀김옷 저거 물에 좀 개가지고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저 튀김옷이 없어요. 없다고요? 튀김옷이 없다고요? 내 주 요리가 튀김이 튀김인데? 이거 탄다. 아, 저 페어프레이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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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갔어. 잘해. 불을 줄여, 불을. 튀김 좀 맛있어서 그래. 이 정도 탄 건 괜찮아요. 튀김가루 말고 부침가루 내가 구해왔어요. 어, 어디? 여기. 진짜? 잘했죠? 잘했다고 한마디 해줘요. 잘했어. 아, 물, 물, 물. 예? 물.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떠오라고요. 얼마나요? 적당히 떠와야죠! 뭔가 된장 돌았잖아, 이거. 아! 아! 흐려졌어. 예. 더 줘요? 불 줄이니까 지금 다 됐어요? 어, 그리고 거기 이걸로 닦고 이 기름 튀김하게 기름 많이 넣어주세요. 효리 씨한테 전 뭐예요? 사랑 대체자잖아요, 대신에. 좋은 듯이.
틀린. 아 좋다. 아 좋아요. 딱 좋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좀 붙이고 있어. 뭐? 아, 뭐예요? 왜 꿈틀 대? 춤 좀 췄어요. 몸이 근질근질했어. 되게 여유 있는 척한다. 손으로 지금 이거 맛있어 보여하고 지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냄새 좀 먹고. 맡아볼래요 냄새 좀? 야 기름에 너무 쩔었다. 웰빙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오빠 이렇게 튀긴 음식도 몸에 가끔 먹어줘야 돼 좋아요. 야, 난 진짜 네가 생각해. 남자들 요리 진짜 잘하지? 이런 건 너무 쉬운데? 뭐가 쉬워? 그냥 야채 썰어놓고 양념하면 되는 거잖아. 넌 남 칭찬을 잘 안 하는 애구나. 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난 너 되게 좋게 봤거든. 어, 근데 저 이런 요리는 패밀리 와서 진짜 100번을 더 했어요. 너무 식상한 요리. 난 1회 출연인데 한 5회 한 거 같거든, 지금. 나 신인 때도 이렇게 안 했어. 우리 패밀리들이 이미 질렸다니까,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 TV에 많이 안 나오고 지치고. 야, 종국이도 TV에서 보던 거랑 정말 틀린 게 제 나름 귀여운 게 있다. 어? 귀여워요? 귀엽죠? 응,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아니, 네가 정말 아끼는 거 같아. 응, 사랑스럽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종국이 팔 오늘따라 유난히 두꺼워 보인다. 우리 같이 오고 상 가져오자. 아, 나 무슨 말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왕 하는 거 고추튀김도 할 걸. 딱 반으로 뚫어가지고 빨리 할까? 지금? 여기 그럼 이걸 또 닦고 여기다 기름 부어야 되잖아. 금방 하지, 저거 기름 있으니까. 형님! 응, 고마워. 지금 정말 다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종국이 지셨구나. 오빠, 고추튀김만 하려고. 저거 이거 닦고 이거 좀 닦아요. 우리 지금 평상시에 먹던 거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무섭게. 그래. 무섭게 무섭게. 아 지금 많다니까요 지금.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부족한 건 인정. 그래. 너무 부족해. 나를 지금 배려하는 배려. 어디 있어 상주? 아우 그쵸. 아 저기 있어. 오케이 이제 응. 나 부탁이 있는데요. 응. 다음부터 나랑 절대 아침 같이 안 할 수 없어. 돈이 없을 수 없어. 다음엔 나 좀 뽑지 말아. 어떻게 되든 오빠 얘기 좀 해요 정말. 오늘은 진짜 저기 뭐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어쩌... 이제 야 저 사람이 뭐야 88년도 데뷔한테. 오빠 이거 가져가. 아니, 그러니까 얘기 대답을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 아니야. 하지 마요. 왕탈? 삐졌어, 우리 여기? 됐죠, 이제? 네. 오빠, 오빠도 깨워요. 그리고 종국이 그만시켜. 쟤 파김치 됐잖아. 깨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뭐 했다고 자기가. 요리 하나도 안 했어. 울었다고요? 오빠 이 여기 요리 중에 뭐 했냐고요?
야, 그건 말도 안 되잖아. 누가? 밥 나 혼자 먹으란 소리야, 뭐야? 혼자 먹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말로 갖고 가면 되지. 아이, 너 진짜 효리 너 왜 그러냐? 됐다. 효리야? 이제 깨워도 되지? 효리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왜 오빠, 할수 없어요? 응? 아까 그게... 그렇게 날 무시할 때 언제고? 내가 널 언제 무시해? 넌 여전히 상큼해. 응, 오빠! 김치. 김치. 어? 깨워요 아니면 김치 갖고 김치 갖고 오면서 깨워요. 그래 누구 상인지 오빠 사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 야 누구 상인지 보면 모르겠니? 오빠. 익숙해진 비주얼이 있잖아. 아니야 나 이렇게 한 적 없어. 진짜야. 오빠 어제 날 그렇게 안 대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내려다봐요? 아니, 어 그래? 그래 김치 갖고 왔어. 자 깨워 깨워. 어이. 뒤에 조심하셔야 돼. 나와! 자기가 먹고 싶은 상에 자유롭게 앉아서 뷔페식으로 식사하면 돼요. 이건 어제 먹었던 거랑 똑같은 양념의 낙지볶음. 어제 오징어 볶음 드셨죠 다들? 우와 예술이다 이거. 우와 우와 그쪽에 있는 밥을 옮겨오면 안 돼요? 와 잠깐만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 야 이거 좋은데. 얘들아 맛은 한번 누구 밥 옮겨줄까요? 어 밥 좀 옮겨줘. 우리 간장 고기 간장 양념장 찍어주세요. 이 위생 센스. 야 이거 아니고 야 그거 아니야. 아 이거 그 여기라고. 야 나 여기 가보자. 그거 아니야. 우와 어머. 야, 오빠 왜 갖고 와요? 어? 왜 붙어요? 아니 밥상을. 언니 이거 완전 맛있어. 시원할 것 같은데? 이거 샐러드, 샐러드. 어우 상추 샐러드. 상큼하지? 진짜. 내가 뽑은 상추. 이거 먹어보자. 내가 잡은 낙지. 오늘은 나 몸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왜요?